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자살을 정말 엄청난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한 세 번까지도 마음먹고 현재 또 지금 그 보유중인 상가는 월세가 약 한 1,5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도사라고 불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거지였던 나는 상가 투자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쓸 때가 32억 했으니까 지금 더 많이 오르셨겠네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조금 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거주 중이면서 상가도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현재 15년째 상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 별도로 상가에 대해서 매일 또 연구하는 남자, 그리고 상가에 미친 사람, 상가를 사랑하는 남자, 상사남입니다. 현재는 전국 부동산 전문학원 및 경매 학원에서 상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상가로 인생도 바꾸시고 상가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상가를 강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잘 보시고 상가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이제 네. 거지에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 하셨잖아요. 네. 정말 영원에서 32억 건물주가 되신 건가요? 예, 영원이 아닌 정말 마이너스 몇 억원이에요. 예, 그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채에서 어떤 그 역경을 딛고 예,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비해서 잘된 어떤 게 보면 케이스죠. 엄청 잘 되신 거죠? 예, 현재 또 지금 그 보유중인 상가는 월세가 약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실 뭐 옛날 어떤 역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뭐 상가 투자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셔서 빚을 지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상가 투자를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예. 이 참 얘기가 긴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의 안경점에 안경테를 납품 영업을 했습니다. 네. 예, 안경을 OEM으로 공장도 운영을 하면서 일찍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젊은 나이에 생기다 보니까 승부욕이 강하고 돈도 많고 주변에 어떤 유혹도 있다 보니까 강원랜드에 올라가게 됐어요. 아, 진짜? 카지노 하죠? 그래서, 그때 초창기 갓 생겼을 때, 일찍 거기 접어들어서, 쉽게 말해서 도박 중독자가 되었죠. 그래서 한 3년을 거기서 강원도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자살을 정말 엄청난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한 세 번까지도 마음먹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 일요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일요일. 왜요, 왜요? 너무 이 빚쟁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 일요일만큼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때는 주 5일도 아니라 토요일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엄청난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회사를 다녀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더라도 부족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죠. 그래서 과연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아니면 난 다시 어떻게 일했을까? 그러는 와중에 부동산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안경점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안경 전문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일반 부동산에서도 캐치하지 못했던 안경점 특수 시작으로 이제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인맥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어떻게 지금에 있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안경테를 이제 막 사업을 하시다가 네네네. 그 돈을 다 갖고 강원랜드 가서 탕진하시고 예,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네. 탕진 그 이상이었죠. 네. 뭐 일반인들이 뭐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강원랜드가 아직 안 가보시면 어떨지 네.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가요. 네. 가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거기에서 또 돈을 또 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호기심도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재산도 그 다음 뭐 집을 또 담보로 대출도 받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집을 팔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안 되면 이제 편한 게 뭐 네. 그 당시 골프 회원권 타고 다니던 자동차 네. 주변에 너무 많은 그 주변에 전당사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럼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그냥 가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 키를 맡기면은 네. 선이자 10불을 제하고 네. 대출금 받고 네. 그 돈으로 또 게임을 해서 네. 다 올인돼 버리고 네. 두 번 다시 안 할 것 같지만 또 저는 대구에 와서 동구에서 네. 또 가서 차 찾고 또 네. 맡기고 이런 생활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사실 강원랜드가 뭐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도박의 어떤 위험성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자제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따겠다. 아니면 네. 난 그 본전 때문에 네. 여기서 못 헤어나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거주,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제 빚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마지막에는 제가 네. 그때 당시 이 조 도박을 끊기 전까지 아마 네. 강원도 그 사북 정선에 네. 그 일대 노숙자 협회 회장까지 맡은 것 같아요. 어. 예, 노숙자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네. 그 당시 그 삶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상황까지 거의 드신가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마 부채가 엄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네. 아마 수십억 됐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예, 네, 끔찍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만두시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이제 뭐 돈도 더 사실은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네.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분들한테도 다 돈을 빌리게 되고, 네. 예, 그러면서 돈도 더 나올 데도 없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도박을 안 한다 어떤 네. 치료센터에 하면 교육을 받으면은 네. 집에 가는 택시비 차비도 줘요. 아 진짜요? 예, 그때 당시 10한 얼마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대구까지. 네. 그 교육을 듣고 차비를 받으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 차비 가지고 또 게임을 합니다. 참 그래서 그게 참 그 일대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돼요. 네. 어떤 그 포인트라는 콤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서 그 적립금이 쌓이니까 이 적립금으로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노숙자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예,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할 돈도 없을 뿐더러 예, 이제는 제가 죽어야 되겠다. 어떤 회복의 방법이 없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예, 이제 꺼내야 된다고 시작했는데 그걸 또 하게 되더라고 또 돈을 구해서. 그래서 한 번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네. 정말 지금 와서 하는 얘기 부끄럽지만 울었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울고 제가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한번 살아가겠다는 그런 오기가 생겼죠. 네, 그러면서 아 그때 어떤 그 아픈 과거들이 지금의 네. 저를 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정말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예. 지금은 이제 월세 1,500만 원을 받는 네. 정말 상가 도사님이 되셨는데 네, 네. 우리가 일단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생각하면은 따박따박 통장에 돈 들어오는 네, 네. 되게 편안한 예, 그런 삶을 생각하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상가 투자를 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네. 뭐 대부분 그 대표님 말씀대로 네. 다 또 그렇게 그렇지만은 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보기와는 다르게 네. 굉장히 또 위험하고 예, 마음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가 투자를 했다가는 네.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얻겠죠. 예, 힘듭니다. 사실은 네. 뭐 편안하게 월세를 꼬박 받고 이렇게 네. 좀 자유롭고 마음 편하면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네. 뭐 실질적으로 생각지 않았는 일들이 닥쳐서 아니면 또 공실이 너무 오래 가서 심지어 이런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네. 한 400, 500만 원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누구 옆집에 그냥 영영원히 얘기를 듣고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네. 아 월세가 얼마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네. 근데 공실이 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400, 500 월급을 받고 결국에 그 월급으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하다 보면 네.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상가 투자에 네.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예, 네.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마 그런 분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상가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또 주변에서 네. 예, 맞습니다. 아, 저도 뭐 상가 잘못 투자하면은 상가집 된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상가투자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떤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상가투자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일단, 네. 물론 수익도,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이제, 네. 그, 수익도 높지만은 네. 사실 위험도 합니다. 네. 너무 쉽게 네. 우리가 듣던 얘기처럼만 그렇게 또 되진 않고, 또 사실 상가가 네. 너무 포화 상태예요, 지금. 네. 아파트 주변에 단지내 상가도 뿐만 네. 아니라 네. 이 어떤 주변의 그 세대수 대비 상가는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또 공실률도 높고 네.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오히려 예, 오래됐죠. 점점점 갈수록 온라인 시장들이 네. 너무 뭐 매출들은 오르고 우리 오프라인의 어떤 업종 매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예. 뭐 심지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제품을 구경하고 네.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싼 어떤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상가의 어떤 업종들도 네. 힘들고 점점점 갈수록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오프라인 그 자체가 조금 좀 쇠퇴하는 것도 있고 예, 양극화가 심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갈수록 아마 안 되겠습니까. 예, 정말 또 온라인으로 안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 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건 오프라인에서밖에 안 되지만, 네. 예, 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최고의 어떤 네. A급 입지의 어떤 업종들 보면 아마 구독자 선생님들도 아마 다녀보시면 아 좋은, 그냥 나는 이 시내 지역에 시내를 중심가를 간다. 네. 그러면 아마 화장품 업종들이 밀집들이 돼 있어요. 네. 대부분. 네. 예, 그런 쪽이 일입지예요. 좋은 네. 자리,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검색해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해보면은 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예,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분양상가가 사실 이제 너무 고분양가죠. 네. 지금 실제 주택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지만 그 이 상가 고분양가 되기 전까지 어떤 그 땅가 그러니까 네. 지가의 상승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분양가도 높게 되고 네. 예.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그 분양가의 수익률을 맞추려다 보면 임대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 상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분류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상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가요? 뭐 이제 상가 투자 말 그대로 이제 그 월세 수익만을 생각해야 되나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아, 이 상가를 그냥 좀 편안하게 오래 보유를 하면서 네. 그냥 월세의 어떤 수익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는 이제 어떤 지가 상승률이나 시세 차익도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실제 수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서울의 강남권 같은 네. 예, 도산대로 강남대로 쪽 인근에 네. 수익률이 2%대 미만도 많아요. 네. 아, 과연 이런 수익률로 상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가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네. 수익률이 뭐 높아서 수익률로 보는 투자도 있지만 네. 어떤 땅의 가치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 시세 차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럼 대지 지분을 좀 많이 봐야겠네요. 네, 대지 지분이죠. 이제 네. 구분 상가나 이런 집합 상가에서는 이제 대지 지분 네. 맞아요. 땅의 지분 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가주택 네. 네, 아니면 뭐 점포주택 단층 상가 네. 아니면 통상가 고마빌딩 네. 빌딩 뭐 이런 네. 쪽 땅을 예, 깔고 있는 네. 예, 상가의 바닥에 땅의 면적이 있는 그런 상가들을 조금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세 차이 나는 이제 상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상가 투자는 저금리 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고금리 때 해야 된다. 네네. 예, 뭐 이제 맞나요 일단 이게? 예,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고금리 때 뭐 네. 예, 금리와 사실 연관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이제 금리 예측은 조금 조심하자.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제 금리와 어떤 관계는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은 네. 이제 금리의 어떤 예측을 해서 상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조금 조심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금 네. 저금리지만 또 오늘 하루아침에 맞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네, 갑자기 네. 그러면 네. 네. 그런데 또 금리가 높을 때 아, 또 상가 투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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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까? 잘 안 하겠죠. 왜냐면 금리 높으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금리, 금리 네. 더 안전하게 네. 낫지 않겠나. 네.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가로 그 시세 차익을 보려면은 예. 어떻게 좀 매도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상가의 위치겠죠. 입지. 네. 좋은 입지. 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입지가 좋으면 상권이 활발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지. 상가의 입지. 예. 근데 입지가 좋은 곳은 이미 다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있죠. 네. 올라있고 또 가격도 비싸고요. 네, 비싸고. 예. 네. 그리고 또 간혹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누구나 강남은 좋은 걸 압니다. 네, 좋은 그렇죠. 데예요. 네. 하지만 좋은 곳에 상가를 보고 그 좋은 강남에서 안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기 마련이죠. 아. 무조건 다 강남이 좋은 건 아닌데 네. 그 중에서 좋은 입지를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돈에 따라가다 보니까 강남의 네. C급, D급의 입지로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뭐 강남하고 비교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못한 어떤 다른 쪽에 네. 예, 입지가 조금 떨어지지만은 네. 그 동네 거기서 네. 최고의 입지로 뭐 황하리 상권 이런 거 아 황하리 상권 좋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일단 약간은 변두리지만은 그 사이에서는 최고의 어떤 좋은 입지 네, 입지를 봐야 된다. 어떤 좋은 동네 강남 좋은 거 압니다. 네. 네, 부산에 서면 좋은 거 알아요. 네. 대구 동성로 좋은 거 압니다. 네. 네. 하지만 예, 그 동네 좋은 동네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안 좋은 동네라더라도 그 중에 좋은 입지는 괜찮다는 거죠. 예. 혹시 그러면 이제 상가를 이제 투자할 때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정보를 찾잖아요. 예, 예, 예. 상가 투자 시에 이제 꼭 좀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나 뭐 참고하시는 사이트 같은 거 혹시 예, 있으신가요? 예. 사이트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네. 워낙 요즘은 그 이렇게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많아요. 네. 네. 상권 정보 시스템, 네. 네. GeoVision.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 이제 자주 보는 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엄청난 사이트들이 많죠. 많이 생겼죠. 네. 기본적으로 상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디스코, 벨룸에, 네, 벨룸에 이제 네. 한국 예전의 감정원, 네. 부동산원.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네. 예. GIS라고요. 네. 예. 잠깐 요거 혹시 컴퓨터 한번 보고 있는 사이트를 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GIS, 네. 비즈 GIS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시는 사이트라는 거죠? 그냥 뭐 네. 이렇게 한번 볼만한 사이트입니다. 네. 어떤 그 뭐 유동인구라든지 네. 어떤 소득들을 좀 볼 때 좀 도움이 될 네. 만한 사이트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상가도사 제가 예를 들어서 네. 꼼장어집, 예. 네. 꼼장어, 안하고 집을 네. 창업을 예정이에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한 두 군데, 예를 듭니다. 두 네. 군데 어떤 물건을 접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분석 툴 엑스레이 맵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꼼장어집을 네. 하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어느 동네를 하면 좋을까? 네. 두 군데를 받았어요. 네. 대략. 네. 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번 그 소장님의 말만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쵸, 그쵸. 예, 예 네. 어디가 좋을까 한번 네.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조금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예. 네. 아, 예. 나왔습니다. 네. 자, 예. 전국에 계신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편하게 예, 네. 대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 범어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대구에 대해서 예. 대략적으로 좀 뭐 상권이랑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상권. 뭐 네. 대구는 네. 뭐 특별한 것보다 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구가 유명한 게 네. 학군이죠. 네, 네. 그렇죠. 학군. 그 네. 학군이 있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가로로 보이는 도로가 네. 네. 달구벌대로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요 보면은 범어역에서 네. 아마 요 만촌역 사이에 네. 이제 요렇게 수성구청과 요렇게 보면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유명한 이제 고등학교들도 있죠. 아, 학군이 좋기 때문에 어떤 수성구가 아, 지금도 대구에 좀 유명하지 않나. 네. 그 다음 이 가로를 보셨으면 이제 세로도를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로로 범어 내거리에서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네. 수성구까지 오시면 동대구로 가갑니다. 네. 동대구로.
네. 그냥 가로, 세로, 요 도로 정도 대고 오셔서 한번 메인 도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꼼장업 집을 네. 안 하고 집을 합니다. 네. 어디서? 범어역에서 할 거예요. 네. 자, 원 반경을 하시고 네. 여기 클릭을 하세요. 네. 그리고 1km를 오, 예, 네. 눌러보시고 생성을 해봅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나옵니다. 우와. 1km 반경 내에 네. 예, 직장 인구가 약 예, 3만 6천, 오. 평균 소득이 7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일평균 유동 인구가 예, 43만 이렇게 예, 이 역에서 이렇게 다닌다. 네. 그럼 좋다. 저는 범어역과 또 네. 부동산 소장님께 한 군데 더 네. 조금 범어역보다는 좀 뭐하지만 원대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1km 생성을 합니다.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예, 로딩이 됐습니다. 예, 자, 한번 요 비교를 해볼게요. 월 평균 소득 4,400만 원. 네. 예, 일평균 유동 인구가 26만이에요. 네. 43만과 26만 네. 차이가 나죠. 차이가 예, 범어역까지 원대역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럼 좋다. 네. 제가 꼼장어 안 하고 집을 한다. 네. 대표님,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대표님은 지금 범어역에서 해야 될까요? 원대역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범어역에 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범어역입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제가 꼼장어라고 했습니다. 네. 꼼장어. 네. 꼭 이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꼼장어라고 강조했던 거는 네. 이 꼼장어는 이제 서민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정말 제가 조금 서민 음식 꼼장어 할 네. 거면은 범어역이 아닌 원대역이. 아. 왜? 일단 소득이 네. 지금 요 보시면 7천만 원대가 4천만 원대. 그러니까 원대에 계신 분들이 소득이 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자체가 지금 소득 수준이 범어역과 네.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혹시 조금 이해가 도움이 네.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쉽게 음식이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를 가고 싶다.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 수준이 좀 높거나 그쵸. 또 젊은 층들이 많은 쪽으로 그쵸.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장으로 비교했던 거는 네. 약간의 어떤 서민의 음식이다 보니까 서민에 가까운 원대가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고급 레스토랑을 하겠다 네. 하면 이제 소득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겠네요. 조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 어떤 좋은 사이트, 네. 유용한 사이트 같습니다. 네. 분양 회사들에서 유동인구 분석을 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유용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